3월 17일 남양주시의 슬로우시티 조안면 주민을 대상으로 슬로우시티에 대한 교육이 있었습니다. 한국 슬로우시티 본부 장희정 사무총장이 조안면을 방문해 슬로우시티의 정의와 외국 사례, 주민 역할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슬로우시티는 빠르고 급박한 삶의 역기능과 환경의 심각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곳으로 지역의 고유한 자연환경과 전통문화가 사라지지 않도록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행복한 고장을 만들어가는 지역 살리기 운동입니다. 남양주 조안면은 우리나라의 여러 슬로우시티와는 좀 다른 특성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찾아보기 힘든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슬로우시티로 지정이 된 것에 대한 큰 의미가 있겠고요. 앞으로는 그 어떤 수도권 근처에 있으면서도 친자연적이고 친환경을 중요시하는 그야말로 슬로우라이프의 본거지 역할을 아마 대표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양주시 조안면은 국내에서는 7번째, 수도권으로는 최초의 슬로우시티로 인증받았습니다. 이번 교육을 계기로 마을 주민들이 슬로우시티에 거주하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살리고 이어가는 데 앞장서길 바랍니다. 쾌TV 조근혜입니다.